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데이터 회선망 혹은 회선 교환망, 이렇게 제목을 치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 회선에서 회선을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자, 회선 교환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인터넷이라는 건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걸 알겠죠? 그러면 각각의 주소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지난주에인가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IP 버전 4라고 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IP 주소를요, 국제 그 배정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IP를요. 그래서 IP 버전 4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할당을 해주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IP 버전 6로 이제 IP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쓰고 뭐다 쓰게 되면 그때서 이제 IP 버전 6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즈 7은요, 이 IP 버전 4와 IP 버전 6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에 에서 주소, 우리 이제 사람으로 치면 집 주소 같은 것을 있고요.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 방식에 대한 것을 우리 보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보면 교차로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가는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경로제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볼게요. 자, 우선 회선망이라는 것은요, 회선 말 그대로 광케이블처럼 이런 회선이에요. 그래서 전용 회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직접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용 회선 깔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PC방 같은 경우만 야 우리 전용 회선 뭐몇 메가짜리 깔았다. 그래서 IDC하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하고 뭐 바로 자기네 뭐 업장이나 이런 데로 바로 연결하는 게 이제 전용 회선이고요. 자, 교환 회선 같은 경우에는 교환기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은 IP 주소가 변경이 돼요. 껐다 켤 때마다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 워낙 이제 그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바로 교환 회선입니다. 바로 전화도 이렇게 똑같이 교환 회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르는 전화번호가 음성으로 그 레벨로 띵띵띵띵띵 이게 있잖아요. 이게 숫자로 인식을 해서 교환기가 인식을 해서 우리가 경로를 찾아주게 되죠. 이게 바로 교환 회선인 거예요. 전용에서는 뭐뭘 예를 들면 좋을까? 그런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뭐 PC방에서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확실한 거는 그 한라인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의 오바마 황하고 뭐 우리나라의 뭐 MB 황하고 같이 한라인이 연결돼 있다. 그분들은 전화기 수화기만 들으면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하고도 이게 전용 회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번호 안 누르고 그냥 가는 거지. 에? 자, 요거를 바로 이제 전용 회선, 교환 회선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그러니까 뭐랄까, 낮은 것들이 쓰는 게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싸니까. 자, 회선 구성 방식이 또 있어요. 점대점은 그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를 1대1로 연결하는 거예요. 통신망은 성형,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려보세요. 중앙 컴퓨터가 있고요. 단말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별 모양. 다중점은요,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를 연결하는 거래요.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를 연결한대요. 멀티포인트, 그 다음에 라인 멀티프레스, 멀티 드롭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하고, 통신망을 버스형으로 구현할 때 사용한대요. 자, 회선 다중 방식 같은 경우 여러 개의 단말기를 다중화기를 통해서 중앙 컴퓨터와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대점, 다중점, 그 다음에 회선 다중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멀티 드롭 이렇게, 예. 다중점, 멀티포인트, 멀티 드롭은 뭐 같은 방식이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을 한번 볼게요. 회선 교환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전용 회선이다. 뭐 회선 그 방식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얘는 이제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저희 집에 시골이었으니까 전화기를 하나 놨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에 전화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장님 댁하고 저희 집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버지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얼리 어댑터죠, 그지? 뭔가 새로 나오면 뭔가를 좀 사고 싶은 그러한 그 욕구가 생기는 그런 이제 그 아버님을 뒀는데, 아버님이 그랬는지 어머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또 결혼하고 나니까 장인어르신도 그렇대. 저희 장인어르신이 갤럭시 태블까지 다니세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번에 그설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저희 집 전화번호가 25번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해당 전화국에서 25번째로 놔준 전화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발전 까만 전화기예요. 돌리는 거 기억나는 분들 있을지 몰라. 막 돌리는 거왜 이렇게 돌리는 거야. 막 돌려가지고 교환
17번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17번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그때는 교환원이 받았어요. 언니들이.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그 교환기라는 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여러분들 그 코드 아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꽂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선을 해가지고 27번, 17번으로 연결을 해주면, 17번하고 이제 17번에 따릉따릉 울려서 17번하고 전화를 할수 있는, 요런 것이 이제 바로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회선을 여러 개의 회선이 이제 있지만 이 중에서 내가 하나의 회선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 연결한 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용 회선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음성 전화망과 같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발생지에서 목적지까지 물리적 통신 회선을 연결해서 선행해야 되는 그런 교환 방식이고요. 일단 통신 경로가 설정되면 데이터 형태, 부호, 전송 제어 절차 등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고 고정된 대역폭 전송으로 일정한 데이터 전송으로 제공하므로 두 가입자는 동일한 전송 속도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전용 회선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요게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이 됩니다. 송수신자 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고요. 전송된 데이터에 있어서 에러나 제어 흐름 제어는 사용자에 의해서 수행돼야 된다는 게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얘가 회선이 한번 연결이 되고 나서는 그 흐름 제어나 에러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서 양 단에서 회선 중에서는 안 돼요. 양 단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탑픽이에요. 다음에 이제 회선 교환 방식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공간 분할 교환 방식이 있고요, 시분할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접점을 이용해서 교환을 수행하는 방식이래요.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시간이 가장 긴 일반 전화 회선 교환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공간. 시분할은요, 여러 개의 디지털 신호를 시분할시켜서 다중화하는 방식이죠. 앞에 소리 봤죠? 시분할 다중화기. 그래서 종류에는 TDM 버스 교환 방식, 타임 슬롯 교환 방식, 시간 다중화 교환 방식 이런 애들이 있다. 자, 회선 교환 방식의 제어 신호에는 감시 제어, 주소 제어, 호정보 제어, 망관리 제어 이런 신호들이 있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축적 교환 방식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적 교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신호를 보낼 걸 미리 받아요. 그래서 받아놓고 얘네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쏘는 단위를 메시지로 하느냐 아니면 패킷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 교환 방식하고 패킷 교환 방식으로 하는데요. 메시지 단위로 하게 되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저장, 전달, 포워딩 한대요. 그죠? store and forwarding. 네? 저장, 받아서 저장해서 전달하는 거죠. 자, 각 메시지마다 수신 주소를 붙여서 전송함으로 메시지마다 전송 경로를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속도나 코드 변환이 가능해요. 얘는 네트워크 상에서. 자, 메시지 번호, 전송 날짜, 전송 시간, 정보 등을 메시지에 포함해서 전송을 해요. 됐죠? 자, 요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메시지라는 건 뭐죠? 야, 너 이리 와까지 얘기해서 야부터 시작해서 까까지 한 문장을 우리 메시지라고 하죠. 어떤 의미가 있는. 그렇다 보니까 메시지의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송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패킷이에요. 일정한 크기의 패킷으로 쪼개서 얘네를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바로 인터넷. 이게 바로 패킷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정한 데이터 블록 송수신 측의 정보를 담은 것을 패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수의 사용자 간의 비대칭적인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함으로 모든 사용자 간의 빠른 응답 시간은 제공이 가능해요. 동일한 크기이기 때문에요. 그쵸? 만약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저놈은 긴 문장 얘기하고 이놈은 짧은 문장 하면 긴 문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짧은 거 해야 되니까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크기로 쪼개준 게 이제 바로 패킷 교환망이라는 거예요. 자, 전송에 실패한 패킷의 경우 재전송 가능하고요. 패킷 단위로 헤더를 추가함으로 패킷 백 오버헤드가 발생을 한대요. 자, 패킷 교환 공중 데이터 통신망 PSTN이 아니라 DN이죠. 그죠? 자, 경로 설정 방식에 따라서 가상 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구분이 된다는데 여기서 패킷 교환 방식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화 시키시는 거 아시죠? 자, 패킷 교환 방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상 회선 방식이라는 애하고 데이터그램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상 회선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회선 교환 방식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얘는 뭐냐, 우리 이제 패킷 교환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경로를 설정할 때, 여기에 가상위성 교환 방식은 경로를 미리 하나를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내가 갈 길을,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에서 보면, 내비게이션 검색해보면 이렇게 띡띡띡띡 찍어서 나오잖아요. 어디 거쳐서, 어디 거쳐서, 어디 거쳐서. 그것처럼 최단 거리에 해당하는 경로를 미리 설정을 해요. 걔가 바로 가상위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말기간에 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논리적인 가상위성을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송수신 측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연결 지향형이에요. 모든 패킷은 같은 경로로 전송이 돼요. 됐죠? 그래서 그 외 경로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패킷 전송을 완료하면 접속 종료, CR, 뭐예요? Clear Request 패킷을 전송을 합니다. 호 설정, 전송, 호 단절 순으로 처리가 돼요. 야, 연결하자! 호 설정, 데이터 주고, 야, 이제 그만 끊자! 이게 가상회선 방식입니다. 됐어요? 자, 이거를 좀 아시기 전에 이제 선행되어야 될게 뭐냐면,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렸었는데, 뭐,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뭐, 그 연결점이라고 해서 라우팅 그 게이트웨이 이렇게 딱 있다 했을 때 여기 A라는 지점에서 Z까지 가는데 어때요? 최단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한번 설정을 해놓은 회선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는 바로 누구냐면 라우터라는 애예요. 라우터. 라우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경로 지정하는 애예요. 그죠? 예, 경로 지정하는 우리 이거 매칭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OSI에서 주소 지정하는 프로토콜이 뭐였어요? IP였죠. 그리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계층이 뭐였습니까? 물, 대, 네트워크 계층이었죠? 그죠? 이 계층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경로 설정을. 누가요? 라우터가요. 어디에서요? 가상회선 방식에서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 좀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은 얘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나눠가지고요. 경로 없이 그냥 무조건 쫙 뿌리는 거예요. 그냥 쭉 뿌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려봤지만 패킷이 이제 이거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뭐 1, 2, 3, 4라고 하는 데이터가 갈 때 이 줄로만 가는데 이 데이터그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도 가고요.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니면 또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1, 2, 3, 4가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그램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 장점은 뭐냐면 적절한 경로로 전송이 가능해서 융통성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순서대로 지금 뭐 가상회선 같은 경우에는 한 회선으로만 가니까 순서대로 쭉 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오는 순서가 달라요. 나는 1, 2, 3, 4 순서대로 보냈는데 얘는 3, 2, 1, 4 뭐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를 재배치하는, 재조립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장점은 융통성이 있는데 단점은 그 거시기가 필요하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하고요. 각 패킷은 오버헤드 피트가 필요하고요. 송신지는 같지만 전송 회선이 다양해서 수신되는 패킷 순서가 달라서 재조립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상회선하고 데이터그램 방식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패킷 교환망의 기능은요. 패킷 다중화, 경로 제어, 트래픽 제어, 에러 제어 등을 하게 됩니다. 됐죠? 우리 회선 교환 방식에서는 뭐야? 얘네 못한다 그랬죠. 양 단에서 한다 그랬어. 송수신 측에서. 그런데 우리 뭐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패킷 교환망 같은 경우에는 회선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꼭 좀 구분을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답형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접속 혹은 다중화의 목적으로 메시지를 정해진 크기의 비트수로 나눈 다음에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블록을 뭐라고 하네요? 우리가 데이터를 정해진 크기로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기준에서 얘네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패킷입니다. 그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길이의 크기가 어때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너 이리 와와, 너 저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와 하고 틀리잖아. 그지? 어떤 애는 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짧은 메시지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것을 없애고 그냥 패킷처럼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전송하는 것. 그게 바로 패킷 전송망이고 이것에 대한 단위가 우리가 패킷이 되는 거죠. 자,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회선 교환기 내에서 오류 제어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회선 교환은 오류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건 패킷 교환망에서 사용되는 거죠. 1대1 정보통신이 가능하고요. 길이가 긴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에 아주 적합하대요. 좋아요. 전용회선 같은 거예요. 회선 교환기 내에서 처리 지연 시간이 비교적 적대요. 자, 데이터그램 방식하고 가상회선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기준의 차이가 뭐예요? 가상회선 방식은 미리 내가 경로를 설정을 하고 그 경로를 타고 가는 거고, 데이터그램은요, 그 데이터들이 지들 마음대로 쫙 퍼져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신된 데이터는 송신된 순서대로 패킷에 도착해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조립이라는 단계가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그램 방식이죠. 자,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하고요. 각 패킷은 오버헤드 비트가 필요하고요. 대역폭 설정에 융통성이 있대요. 그러나 수신된 것은 송신된 순서대로 오는 것은 바로 가상회선망에 대한 설명이죠. 자, 패킷 교환에서 가상회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패킷들은 전달될까지 저장되기도 한다. 대역폭 설정이 고정적이다.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모든 패킷은 설정된 경로에 따라 전송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역폭 설정이 고정적이진 않아요. 이게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정의죠. 어? 회선 교환 방식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고정이에요. 그 회선을 다 쓰니까. 근데 가상 회선은 이미 다른 애들이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회선 라우터를 타고 가서 가장 효과적인 경로를 찾아서 가는 게 바로 가상 회선이에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거기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보낼 때 다른 애들도 거기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이 고정적이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패킷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메시지 교환 방식과 같이 축적 교환 방식의 일종이다. 좋아요. 트래픽 용량이 적은 경우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전송할 수 있는 패킷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 패킷 크기 제한되어 있다 그랬죠?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 다 맞는데, 2번이 데이터 트래픽 용량이 적은 경우에 유리한 게 하진 않아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다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얘네 트래픽이 적어요? 아니야, 많아요. 적든 많든 다 유리합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